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999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는 CG, VFX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G와 VFX 기술을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도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미디어 그리고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OTT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 2.95% 오늘도 강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프레임 애니메이션 제작사 골드프레임 인수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 보이면서 위즈익 스튜디오 또한 강하게 상승 주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에 매물대에 다시 한번 걸리게 되면서 이제 윗골이 달았던 모습인데요. 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도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 이어 나간다면은 위즈익 스튜디오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위즈익 스튜디오 또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즈익 스튜디오 조정이 오더라도 이제 12,4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딛고 다시 한번 반등 강하게 나와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OTT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과 같은 이제 OTT 관련 해외 OTT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내에 상륙하게 된다면 나머지 OTT 관련 기업들도 모두 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즈익 스튜디오 또한 강한 모멘텀 하반기에도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많은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 고점 뚫어내면서 강하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위즈익 스튜디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매물대만 뚫어낸다면은 빠르게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강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2거래일 강하게 상승했었던 만큼 코스닥 지수가 약간 조정이 온다면은 위즈익 스튜디오 또한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 지수의 흐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의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도에 영업이익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실적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었던 모습이고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적자 기록했고 2분기 때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컨센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대로 영업이익과 실적 나오게 된다면은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강하게 실적 관련 모멘텀 받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강세 이어나갈 수 있을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즈익 스튜디오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 매수세로 나서면서 이제 강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한 외국인이 매도는 했지만 기관이 많은 양 매수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상승의 폭을 약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을 때가 좀 강하게 반등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지켜보시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해주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어야지 이 위즈익 스튜디오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이제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이제 두 종목에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래쪽에 테마주 검색기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테마를 이 검색기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